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가락 피규어의 장식장 한번 만들까 합니다. 근데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리폼을 좀 해볼까 합니다. 리폼에 필요한 도구는 붓과 기본치를 해줄 젯소가 필요합니다. 이 젯소가 절대 손에나 눈, 입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린이 여러분이 혼자 하기에는 좀 위험이 있어서 보호자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짜주시고 꼼꼼히 구석구석 발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칠은 끝났습니다. 뭉친 데는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좀 꼼꼼하게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없게끔 꼼꼼하게 칠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젯소를 발라놨던 게다 마르면 이제 채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명탐정 피카츄가 개봉을 했기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의 이한 칸을 써서 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탕색을 칠했으니 디테일을 좀 넣어보려는데 이게 제가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글씨를 쓴 부분에 검정색을 좀 명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색은 대충 다 했고 보이시나요? 이게 이 위에 있는 모자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따따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올려놓을까 합니다. 아, 별로. 내가 사기가 그리 안 나왔는데. 이런 느낌이 나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좀 칸이 좀 작았나? 피카츄만의 피카츄 전용 손가락 피규어 보관함을 만들어 봤습니다.